안녕하십니까. 에듀파마입니다. 오늘이 5월 22일 일요일인데요. 마늘밭에 이제 물을 주는데, 홍산마늘은 오늘만 물 주고, 이제 앞으로는 이제 수확할 때까지 물을 안 줄 거예요. 뭐, 보니까 홍산마늘이 한 6월 15일경이면 수확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20여일, 3주 좀 넘게. 그래서 오늘 주고, 안 주고 저기 육종 마늘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줄 겁니다. 그러고는 이제 물을 끓을 거예요. 그래서 홍산 마늘은 한 6월 15일쯤에 캘 것 같고, 육종 마늘은 그보다 한 일주일쯤 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홍산 마늘은 이번 주까지만, 육종 마늘은 다음 주까지만 물을 주고 물을 끊으려고 합니다. 이제 그러고서 이따가 물 준 다음에는 여기 마늘밭에 칼슘제 캔마그를 연면살포 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캔마그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하고는 뭐 봐서 이제 수확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마늘이 잎이 끝이 많이 이제 말랐어요. 근데 지금 뭐 다른 집 마늘 보면은 이제 물을 줄 수 없는 밭 심각해요. 그냥 거의 말라 들어가고 있어서, 이래가지고 뭐 마늘 뭐 씨나 건질 수 있을까 뭐 그 정도로 심각한 밭도 많아요. 그래도 그나마 여기는 이제 지하수가 있어서 이렇게 물을 주고 있는데, 얼마나 통이 굵은 걸 수확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. 그래서 저는 어쨌든 수확하기 3-4주 전에는 이제 3-4주 전까지만 물을 주고 물을 끊는데요. 댓글로다가 뭐 2주 전까지는 물을 충분히 줘도 괜찮다. 물론 괜찮아요. 그렇게 되면 마늘통은 더 굵어질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냥 이게 오래 저장해서 또 씨로도 사용하고,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먹을 마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하게 여물게 하려고 그렇게 한 20여일 전에 물을 끊습니다. 그건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.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. 에듀파마입니다.